자, 오늘은 네, 우리 트럭커 형님, 가스 형님, 정팔 형님이라 이렇게 또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. 예? 야식으로요. 네, 삼겹살 먹으러 왔습니다. 생삼겹인데요. 김치도 중국산 김치고요. 어디 봤어? 라면. 그래서 지금 삼겹살 좀 먹으러 왔습니다. 두부만이 없네요. 두부만이 좋아요. 좀 더 고집 이끼고요.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전력부터 삼겹살 잘 익어가고 있죠. 저기 가위질 싹 한번 했습니다. 가위질 한번 온대를 싹 하고 커피 사는 거 아니야? 제식을 하는 줄 아니냐? 자, 자글자글자글자글. 네? 기름 튀는 소리. 집에 들어가서 김치는 일하자 말자. 김치는 중국산이요. 아름답지가 않네. 전복으로 갔지. 맛있었죠. 또 전복으로 갔지. 형 집에까지 데려가셨지. 불꽃소지. 야, 근데 진짜 시원하니 좋네요 오늘. 네, 낮에는 아주 그냥 삶아서 죽일라 그러더니 저녁에는 선선하니 좋네. 형, 100만원 걸려. 네, 이렇게 네, 거의 뭐 다 지금 바뀌거든요. 문도 다 통으로 되는 거 다 열어놓고 얼마나 좋아요. 꼭 야외에서 먹는 그런 기분? 바로 우리도 돼지 계기는 잘 익혀서 먹어야요. 바로 변한 가가. 뭔 말인지 알죠? 아실 거예요, 다들. 얘기 말해. 야, 다리가 고기 잘 굽네. 아, 진짜 내가 이번 주까지만 늘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야. 아, 좀 시험 만나자. 유튜브도 안 보는데. 시험 보러야지. 아, 또 나. 그리워 머리 어떻게 맨다고? 이쪽 버튼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겠죠? 여기서 이쪽만 밀고 이쪽은 내고 이렇게 한다고? 아, 형님 식사 좀 하세요. 술 그만 드시고. 네? 어때요? 기계만? 퍽퍽해요? 근데 형님 얼굴 표정은 맛이 없는 표정인데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김치랑 해서 드셔요, 형님. 그 중국산 김치. 간이 딱 맞아요. 또 자리 잡았구만. 가스가 또 산다 해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또 배열었구만. 저 봐라. 와, 간이 딱 맞아요. 얼렁얼렁 드세요. 술도 잘 먹어요. 야, 하필 4,000원이에요. 야, 생삼겹이죠. 네, 드세요.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또 힐링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, 형님들? 예? 네? 나는 분명히 얘기했잖아. 어제도, 오늘 아침에도, 거짓말하고. 야? 형님, 굶으셨어요? 저녁 안 드셨어요? 아니, 털이한테 미안하니까 내 그런 얘기 했냐, 안 했냐. 형님들 맛있게 드세요. 야, 우리 코리아 태극기가 돋보이네요, 형님. 예? 그 중국 사람이라는 거 그 스트레스 받으셔서. 예? 아니, 방송 아니에요.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냥 바로 그냥 코리아. 예? 중국 사람이라는 거 그 얘기 듣고
이거 아 저 깜짝 놀랐슈. 세개 시키려고 세 개. 네. 중국 사람이란 얘기 듣고 스트레스 받으세요. 네, 코리아. 네? 옆에 태극기 맞고 이제 저렇게 입고 당기시는 거예요. 자, 저도 네, 여기까지만 찍고요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